훈자편입니다. 아들을 가르치는 글입니다. 훈자편 중에서 한 구절만이라도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시면 오늘 공부는 참 잘하시는 겁니다. 경행록의 운, 빈객 불내면 문호 속하고. 경행록에 이르기를 빈객 불내. 빈객은 손님들이지요. 귀한 손님들이 자기 집을 찾아오지 않으면 문호 속하고 자기 집이 속되어지고. 속된다는 건 뭡니까? 그게 참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이게 사람 취향마다 서로 좀 합치가 돼야 서로 오고 가지요. 그래서 귀한 손님들, 훌륭한 손님들이 출입하지 않으면 그 집은 속된 사람들이 오는 거지요. 예를 들면 어떤 집은 맨날 그 노름이나 하는 집에는 노름꾼들이 끼는 법이고, 정말 앉아서 점잖하게 고상하게 앉아서 차를 마시는 그런 습관이 있는 집은 차를 마시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고, 꽃을 가꾸기를 좋아하는 집은 꽃 가꾸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고요. 학문을 하는 집에서는 학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찾아오겠지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십시오. 시서 무교면 자손운이라. 시와 서를 가르침이 없다면, 시와 서를 가르치지 않는다면 자손들이 어리석을 것이니라. 이 시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이들이 동시를 읽는 것부터 시작해서 시를 읽는 사람 치고 마음이 나쁜 사람이 없어요. 시를 쓰다 보면 한번 써보십시오. 짧게 쓰든 길게 쓰든 뭐 시를 한번 써보십시오. 이런 사물을 볼 때도 자세하게 봐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야 되고 그거를 내 마음속을 담아서 정리를 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는 자꾸 써봐야 늘어요. 그렇듯이 그 시의 본분이 바로 시경이에요. 그래서 시경에는 무수히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인간의 감정, 희노애락을 다 담아서 정리가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시대의 상황까지 다 담겨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흔히 읽는 시경이라는 그 책은 어떻게 보면 요즘 가요반색이라는 걸로 해서 나오는 그 책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가요들 쫙 띈 거. 그 가사들을 쭉 시대별로 보십시오. 1950년대 후반쯤 나온 것들은 다 6.25 전쟁 피난살이하던 뭐 이별의 부산정거장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쭉 그 시대를 담고 있어요. 시경은 더군다나 시대와 함께 지역의 특성대로 담겨 있어요. 중국은 아시다시피 넓잖아요. 그 넓은 지방의 지방 민유들부터 조정해서 불렀던 노래까지 다 담겨져 있는 것이 시경이에요. 그런가 하면 서경은 요인금, 순인금부터 시작해서 주나라가 통치 기반이 다 닦아졌을 때까지의 정치 철학서입니다. 시경을 통해서 인간의 감정을 순화하고 감정을 이제 정리하고 하는 것을 배우고, 서경을 통하여 사람을 다스리는 법과 세상을 다스리는 법, 가정을 다스리는 법, 그러면서 그 마음 자세 이런 것들이 다 담겨져 있는 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경과 서경을 가르치지 못하면 자손들이, 자손이라고 할 때 자식과 손자들이지요. 자손들이 어리석어질 수밖에 없더라 이거죠. 장자왈 사수소나 불작이면 풀성이요. 이거 다 그렇죠?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라는 말이 있듯이, 일이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이 작자는 지을 짝, 만들 짝, 그런 뜻이니까요. 그걸 하지 않으면 불성이요. 완성되지 않고. 자수현이나 불규면 불명이니라. 여기 현 자는 IQ가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자식이 비록 IQ가 지금 말하면 자식이 머리는 좋다고 해도 불교면 불명이라. 가르치지 않으면 밝은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이게 참 정말 조심스럽고 그런 자리지만은 정말 그 천재 도둑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올바르게 사는 그 지혜를 올바르게 쓰는 것을 가르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좋은 머리 가지고 도둑질을 하는 쪽으로 쓰는 거죠.
정행노개운 빈객풀내면 문호속하고 지서무교면 자손운이라. 장자왈사수소나 불자기면 불성이요 자수현이나 불교면 불명이니라.